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카본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접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카본 스틸의 309 와이어가 잘 붙지 않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카본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같이 녹여보면 어떤 소재가 더 빨리 녹을까요? 오늘은 이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께가 9mm인 평철을 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150A로 녹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300A로 녹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테인리스 스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용융풀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낮은 전류일 때 용융풀은 이렇습니다. 용융풀의 지름은 스테인레스 스틸이 더 큽니다. 열 존도율은 스테인레스 스틸이 더 크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인레스 스틸이 비교적 낮은 전류에도 더 잘 녹는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높은 전류일 때는 어떨까요? 용융풀의 지름은 스테인레스 스틸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떤 소재가 구멍이 더 빨리 뚫렸을까요?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구멍이 더 빨리 터진 것은 카본 스틸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 열 존도율이 높아서 용융풀은 더 빨리 터집니다. 그러나 두 소재의 특성상 구멍이 더 빨리 터지는 것은 카본 스틸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루트패스의 해석은 어떨까요? 낮은 전류로 용접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스틸은 잘 녹습니다. 그러나 낮은 전류에서 루트 패스를 하면 카본 스틸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용접을 할 때 낮은 전류를 사용하면 카본 스틸의 뿌리가 녹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전류를 사용하면 카본 스틸의 뿌리가 녹아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용접할 때에는 카본 스틸 쪽으로 더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열을 입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우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용접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파진 홈을 채울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